서보고 싶은 무대는 딱히 생각 안 나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 공감할 테지만, 아, 어디든 설수 있다면 그게 그냥 자기 무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이은아입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었고, 뭐 딱히 특출난 게 없었는데, 그냥 음악을 계속 듣고 부르고 하다가 자연스럽게 시작했어요. 후회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제 자체가 음악이라서 그냥 만족해요. 좀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어렸을 때는 엄마 말로는 뿡뿡이 노래만 맨날 불렀다고 했는데, 커가면서 발라드를 좀 많이 들었고요. 밴 노래가 어울린다고 많이들 말씀하셔서 밴 노래 그냥 많이 듣고, 아이돌 노래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완전 데뷔되는 음악이긴 한데, 슬픈 날에는 신나는 거 듣고, 안 슬픈 날에는 좀 슬픈 거 들었어요. 그러고 좀 커서 지금 현재는 힙합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계기가 딱히 없어요. 내가 진짜 아이돌 음악을 좋아하나?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커가면서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하나씩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잘 답변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많이 듣는 노래는 이건데,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뭐지? 하면서 집에서 누워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뭘까? 하다가 힙합을 딱 틀게 됐어요. 쇼미더머니를 그때 방영 중이었어가지고 처음 봤는데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힙합의 세계로 빠졌습니다. 힙합은 제가 느끼기로는 딱한 장르에 속해 있지 않고 그 힙합 안에도 수많은 힙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매력은 그 아티스트 고유의 개성이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이돌 시장보다는 힙합 시장이 조금 더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더잘 드러내고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조금 매력인 것 같아요. 자기 음악을 하는 거? 요즘 음악의 특징이요? 저는 정의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은 장르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딱히 정의 내릴 수 없어요. 그냥 저는 제 음악 하면서 살래요. 저는 사실 그때그때 다른데 뭐 알바하다가 이제 진열을 막 하다가 과자 하나를 봤는데 그 이름이 특이하면은 뭐못 말리는 신짱구 뭐 이런 과자면 갑자기 그게 딱 생각이 나서 집에 가서 못 말리는 신짱구 하면서 쓰기도 하고요. 저는 그때그때 달라요. 눈앞에 보이는 거 아니면 오늘은 이거 한번 해볼까 해서 할 때도 있고 그때그때 달라요. 정의 내리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제 뮤즈는 그냥 일상인 것 같아요. 제 주제는 참치마요였는데요. 그러니까 비트를 유튜브에서 하나 골라서 그 위에 탑라인을 쓰는데 왜 쓰지? 하다가 참치마요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참치마요를 써볼까? 다른 뜻으로 보면 참치마요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참치마요 할까? 해서 참치마요로. 제 우상은 박재범님입니다. 박재범님이 우상인 이유는 AOMG라는 기획사를 설립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보통 소속사, 뭐 기획사들은 연습생 아니면 혹은 견습생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올라가서 데뷔조에 들고 그 데뷔조에서 또 시험을 쳐서 데뷔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회사가 추구하는 이미지와 방향성대로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AOMG는 조금 달랐어요. 신선했어요. 되게 감동이었던 게 준비는 다 됐는데 빛을 보지 못한 그런 아티스트들을 영입을 해서 빛을 보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설립을 하셨대요. 그 부분에 굉장히 감동이었고 오,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AOMG 설립 모토가 빛을 보지 못한 아티스트들을 영입해서 빛을 보게 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기획자라는 꿈은 가지고 있었지만 어느 소속사를 가야지라는 명확한 목표는 없었어요. 그 설립 모토를 보고, 아, 내가 아티스트를 기획하는 거에 더 나가서 아티스트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아티스트가 하고자 하는 음악들을 길을 열어주고 기획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AOMG에 가서 아티스트들을 좀잘 이끌어 보고 싶다? 배우고 싶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티스트의 길을 가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기획을 할 거라는 목표는 있어요. 아, 쿠기님을 기획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쿠기님을 좋아해서요. 먼 훗날, 혹시나 제가 지원을 하게 된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급으로 일시켜주세요. 그거 꼭 넣어주세요. 제가 돈을 받지를 못해도 그 회사의 분위기와 그 회사 안에서 그냥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것도 나중에는 제 경험이고 제 경력이 될수 있잖아요. 에이펄타운이요. AOMG 자회사거든요. AOMG도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 하잖아요. 에이펄타운에 소속돼 계시는 미노이님도 보면 그분이 하고 싶은 음악을 그분의 스타일대로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좋은 기회가 돼서 아티스트의 길을 갈수 있다라고 한다면 에이펄타운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 해도 되나요? 그럼요. 저도 한때 아티스트가 꿈이었던 사람이었는데 불안함이 당연히 있었어요.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아무것도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크면서 꿈을 좀 확실하게 찾아간 케이스거든요. 이렇게 있기까지, 이렇게 성장해 오기까지 과정이 그렇게 막 편안하게 정리가 잘 되고 순탄하게 온건 아니었어요. 불안함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불안함이 저희 밑거름이 좀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불안함으로써 생각을 계속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계속하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뭔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이게 맞는지 이런 걸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래서 저는 불안함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좋아요. 그때의 저도. 10년 뒤의 유나야, 넌뭘 하고 있니? 돈은 잘 벌어 들이고 있니? 새빨간 거짓말을 담은 듯이